자, 해당 편에서는 옆방 PD, 조철영 PD와 옆방 PD에서 본 PD 수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옆방에 있었던 조철영 PD입니다. 여기 그날의 긴박했던 기대를 모르는 영화. 무엇보다 오늘 저희가 옷을 예.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전혀. 이렇게 시밀러 룩이 됐어요. 네네. 거의 이제 누가 누군지 모르는 수준인데 예, 조금 이제 구분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깐 좀 볼까요? 네. 네. 그거 이제 저도 회원이에요 사실은. 아하. 예, 자주 갔었습니다. 네. 번역은 저는 몰랐어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계셨고 저도 네. 재련수랑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됐고. 네. 골짜기에 들어서자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석포 재련소. 네. 봉화군이네요. 예. 재련소 주변 황폐한 산이 눈길을 끌고 여기 나무들이 이렇게 다 엉성하게 있네요. 이 나무들이 고사하는 것들이 좀 특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 오른쪽에 계신 분이 좀 예. 그 방에 계셨던 PD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방 PD, 임채원 PD. 네. 평상시 그 임채원 PD랑은 어떤 관계입니까? 예. 채원 선배는 네. 되게 좋은 선배고 왜 좋은 선배냐면 저를 좀 예뻐해 주는 게 보여요. 아 그래요? 네. 여러 번 의심을 해봤는데 너를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고 아, 임채원 PD는 저랑 같이 예전에 불만제로 같이 했었는데 의령 피울 줄 모르고 뭐 하나 꽂히면 막 그렇게 하고 천재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저한테 존댓말을 쓰세요. 내 후배인데 제가 거리감을 두고 싶은 모양인 것 같습니다. 지하로 스며들거나 강에 유출되고 아니 이거 뭐지? 허연 거 이거 이제 그 재련소에서 나오는 폐기물들 아니 근데 강 바로 옆에 저렇게 있다는 말이에요? 저희는 석포 재련소의 내부 사정을 알기 위해 비정규직으로 일주일간 잠입 취재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위장 취업을 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그 실제를 위해서. 네. 근데 면접에서 떨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있을 수 있죠. 예, 조성현 PD라고. 예. 알바 면접 갔다 떨어졌어. 인상이 안 좋다고. 아. 허리 이렇게 막 힘들. 알바로는 힘들죠. 예. 비주얼이. 독한 수증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수증기가 나올 때 황산가스도 함께 섞여 나온다고 합니다. 와. 그 생각은 나네요. 군대 갔을 때 화생방, 아, 화생방. 예. 그 마스크도 진짜 안 갈아줬잖아요. 예. 진짜 마스크 쓰고 있는데 똑같아요. 예. 막 그런 경험 있었죠. 취업 일주일째 짧은 기간이나마 정들었던 선임자와 작별했습니다. 근데 상당히 친절하시네요 선임자가. 예. 잘 이렇게 좋은 사수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젊은 나이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짠합니다. 나이 먹은 사람들이 어디 갔대 있냐? 나이 먹어. 이런 거면 대학에 없어. 오염을 하고 있냐? 단속이 됐냐? 나쁜 거 아니야? 수증기? 이럴 때 갑자기 훅훅훅 들어오는 그 인간의 뭔가 신선한 바람을 쏘인 것과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성과 감성의 예, 그렇죠. 콜라보레이션. 젊은 잊고 있었던 전우애나 네. 이런 것들이 갑자기 훅 치고 들어오면서 오염물질? 그것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다. 그 각종 가스가 흐르는 각종 관이나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는 종이 한 장을 대면서까지 틈새를 다 용접 부위를 확인합니다. 우리 회사 오시면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래요? 아까 영상에서는 세는 데가 많았잖아요. 네. 예. 종이가 부족했나? 네, 왜 방이란 표현을 쓰냐 네네. 이런 거예요. 이 방송은 팀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분들이 함께 모여서 팀을 이루는데 네. 그 팀이 방에 하나씩 배치가 됩니다. 몇 팀 있죠? 지금 8팀 8팀 PD 예. 수첩에는 8팀이 예,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죠. 겁니다. 둘, 셋, 뭐 그 정도? 7, 8팀 예, 애매하게 그 정도 있습니다. 네. 의견도 좀 나누고 해요? 혹은 뭐 경쟁합니까? 약간의 경쟁 예. 의식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맞아요, 그거보다 예. 중요한 건 아까 그 영상에서 보셨던 그런 전우애 예. 인간애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번에 아 근데 내가 아이템이 이게 좀 약한 것 같다 혹시 좋은 게 있느냐 그럼 이제 숨겨놓던 걸 슥 꺼냅니다. 네. 너만 알고 있어. 네. 이러면서 이거 너가 해라. 뭐 이런 느낌. 그때 주시는 손길, 주고받는 눈빛. 네. 네. 거기서 또 인간애가 또 나오거든요. 네. 되게 휴머니스트예요. 네. 네?
지하수 관정을 허가 없이 개발한 점, 관정의 지하수가 카드뮴 기준치를 약 3만 배 초과한 점. 3만 배? 네. 이거는 뭐 초과 정도 수준이 아닌데요. 네. 새벽 3시에 가까운 시각 석포재련소로 갑니다. 보통 이제 이런 거 이제 오염된 뭐 폐수 이런 것들 이 시간에 많이 밤중에 하잖아요. 밤중에 하니까. 예. 네. 여기서 이제 또 그방 선배 임채원 PD의 예. 독함이 드러나죠. 그걸 또 놓칠 리가 없어요. 예. 적외선 카메라 보세요. 이거. 예. 예. 재련소 뒤편 계곡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 빗물 갑니다. 내려갑니다. 임천 PD죠? 예예. 예. 어 예. 여기 가파른데? 어, 이것도 안전 수칙을 좀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위험해 보이는데. 네, 그러게요. 이게 너무 아, 용감해요. 위험하게 오고. 네. 예. 하지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이걸 찍는 분도 내려가 계시다는 거. 아, 예. 그렇죠. 예. 네. 아유, 오른다리부터. 아, 지나치게 길지 않나 이 컷이. 예. 그런 생각. 예. 석포면 주민은 약 2천여 명. 그 가운데 80%가 재련소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2천 명 중에 80%가 일을 하거나 뭐 그렇겠죠. 예. 연풍이 있음으로써 지금 있는 주민들이지 없으면 고려해야 될 부분이죠. 예. 살리되 적절하게 살려라 선생님이니까 예. 안전하게. 예. 석포 주민들은 환경 오염의 가장 큰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엄태한 군수를 찾아갔습니다. 군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사무실에 있는 군수를 기다렸습니다. 저런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으면 네, 네. 나오기 싫을 것 같아요. 담당 부처에서는 여기저기 미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 총괄적인 책임자인 군수님 입장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저희가. 아니, 뭐 담당 부처는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수님 못 하시는 건 뭡니까? 아, 없죠. 없는데 담당 부처에서 충분히 내용 들을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 안 만나주고 이럴 때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되나요? 3일 연속으로 그냥 가서 얼굴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아 그래요? 그냥 예. 가서 벤치에서 그냥 카메라를 이렇게 만지고 있었습니다. 아 인터뷰 안 한다니까 왜 오셨냐고 아 인터뷰 때문에 온 거 아니고 저희 그냥 여기서 그냥 잠깐 카메라 좀 하려고 한다고 누가 봐도 인터뷰하러 왔는데 예 누가 봐도 누가 봐도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그 방 앞에서 그러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아니 거기서 카메라 만지고 예, 있어요 뻔뻔하게 네. 아니 그냥 이 카메라 만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한 두 시간 있다가 네. 가고 그러면 윗방에 계시는 분들도 그런 방법을 쓸까요?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그런 방법이에요? 예, 그런 방법들이 물어보죠. 있어요. 예, 네. 물어보죠. 아, 그럴까요? 예. 네. 얼마 전에 그 올해 PD상? 아, 예. 예, 그만 주셨어요. 네. 촬영아.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예, 여기 옆방 PD의 수첩입니다. 결국에 인터뷰를 따낸 어떤 노하우를 할까요? 꼭 따야 된다면 네. 퇴근하실 거 아니에요? 퇴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래도 안 해주시면요? 다음날 출근할 때 기다리면 되죠. 그래도 안 해주시면요? 전화해야죠. 근데 그 제 네. 생각에 예. 해당 군수의 경우에 네. 며칠씩 투입해야 될 네. 가치가 있는지는 좀 의문이에요. 군수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는 환경부나 대구지방환경청 이런 문제여서 네. 역시 더 큰 그림을 그리셨네요. 예, 조철영 PD는 그냥 계속 찾아간다고 옆에서 가장 큰 문제가 카드뮴이죠. 카드뮴, 예. 예, 이게 1960년대 일본에서 이따이 병이라고 네. 사회 문제가 됐고요. 네, 기억나요. 그 시설과 기술과 자본이 옮겨온 게 지금 경북 봉화의 석포 네. 재련소입니다. 예. 일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이게 낙동강 상류에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흘러 내려오면 경북 안동, 뭐 김천, 구미, 대구, 부산, 마산까지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물론 뭐 그 안에서 좀 해석이 된다고 하지만 이게 1년, 10년, 20년, 30년 누적돼서 계속 묵는다면 이게 어떤 영향이 올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장이 운영된 지 50년. 석포재련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는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뭐 주민들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또 주민 뭐 지역 경제도 관련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것은 이걸 뭐 문 닫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복잡한 문제죠. 예. 그대로 안전한 시설을 갖추고 나서 기업 경제도 유지를 하면서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최원 PD는 그 임채원 PD의 이런 취재 스타일 또 이 내용 예.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그 임채원 PD가 너무 혼자 다 시류를 채취하고 다니지 않았느냐 네. 혼자 다 카메라를 받지 않았느냐라는 네. 그런 아쉬움은 남습니다. 그래요? 이게 또 견제하시네요. 예. 아 전혀 이 방의 것은 이 방의 것이지만 아니 나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 압박이 있어요. 예, 그 압박을 느껴서 선배들이 너무 다 하니까
저도 뭔가 해야 되나. 저는 이번 편도 시료 채취는 없거든요. 아 그래요? 네, 뭘 하나 채취... 좀 끼워 넣어보세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좀 맡겨보시고. 갑자기요? 네. 갑자기. 네. 예, 한번 그게 더 신뢰도를 높이는 길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옆방 PD 수첩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봬요. 고생하셨습니다.